자, 날씨가 더워지면서 잠자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가 더워지면 잠을 잘못 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중심 체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속의 내부 온도를 우리가 중심 체온이라고 이해하는데요. 이 중심 체온을 낮출 수 있어야 우리가 한여름에도 열대야에도 잠을 잘잘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심 체온 낮추는 방법, 그리고 숙면하는 방법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 중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몸의 내부 온도, 중심 체온이 있습니다. 보통은 약 36도에서 37.5도 사이에 있는데요. 중심 체온은요, 이 기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요. 또 하루 주기에 따라서도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중심 체온이 낮아질수록 수면 욕구가 상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특히 완경기 여성인 분 경우에 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죠. 불면증 같은 증상이 생기는데 그 이유도 바로 몸에서 열이 나면서 중심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잠을 잘못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 체온을 잘 낮출 수 있다면 잠을 잘잘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 체온을 낮추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주무시기 전에 족욕을 하는 겁니다. 또는 반신욕도 좋습니다. 반신욕이 거추장스럽다면 족욕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거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요, 혈관이 확장되겠죠. 그러다 보면 혈액순환이 증가하면서 혈액순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열을 바깥으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중심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서 바로 수면 욕구가 증가하고 잠을 잘잘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족욕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족욕은 아니더라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족욕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약 1시간에서 2시간 이전에 샤워를 하게 되면 이것도 중심 체온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요,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 약 36도에 38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덥다고 해서 찬물로 샤워하게 되면요, 중심 체온을 낮추는 데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중심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을 잘잘수 있는 환경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잠자기 3시간에서 4시간 전 이때에는요, 절대로 음주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술을 먹게 되면 혈액순환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이렇게 몸에서 열이 납니다. 그러면서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다시 떨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몇 시간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전 3, 4시간 안에 술을 먹게 되면요, 당연히 체온이 높은 상태에서 잠자리 들게 되고 그 상태에서는 잠을 잘 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더운 경우에 그렇죠. 물론 반대로 술을 먹으면 잠이 빨리 든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알코올 때문에 이 각성 효과가 떨어지면서 잠을 잘잘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건데요. 그것도 결론적으로 숙면을 취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체온이 올라간 상태로 잠을 자기 때문에 잠시 후에 바로 또 잠을 깨면서 숙면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이 알코올 자체가 우리 몸속에서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잠들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또 소변이 마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잠을 깨게 됩니다. 그래서 숙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술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바로 역시 덥지 않게 환경을 바꿔서 방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겠죠. 그래서 선풍기를 활용하시거나 또는 또 에어컨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온도를 너무 낮추시면 안 됩니다. 에어컨 온도를 맞추실 때 25도에서 27도 정도를 맞추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바람을 직접적으로 쐬는 것보다는 간접바람을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속의 체온이 떨어집니다. 이때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게 되면 오히려 추위 때문에 잠을 깨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타이머를 활용하셔서 몇 시간 이후에는 저절로 에어컨이 꺼지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새벽에는 또 추위 때문에 깨지 않게끔 잘 관리하시면서 숙면을 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중심 체온을 낮춰서 열대야에도 꿀잠 자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중심 체온을 낮추는 방법들을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잠잘 주무시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